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에디의 크리스마스 선물. 친구들이 뽀로로의 집에 놀러 가고 있어요. 안녕 뽀로로. 안녕. 웬일이야 크롱이 청설단.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 크롱 잘했어 크롱.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이러는 거야. 그랬구나. 산타 할아버지. 모두 잠든 크리스마스 전날 밤,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어린이들을 찾아와 몰래 선물을 주고 간답니다. 아, 그럼 착한 어린이들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는 거야? 크롱. 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해리는 착한 일을 많이 했잖아. 저번에 내가 감기 걸렸을 때도 열심히 간호해줬었고. 와, 정말? 무슨 선물을 받게 될까? 그럼 루피도 선물을 꼭 받게 될 거야. 응? 나? 루피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친구들에게 나눠주잖아. 맞아. 마이. 아, 패티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 패티가 연습을 도와줘서 스키트 할 때 이점 별로 안 남았죠. 정말? 그리고 포비도 분명히 선물을 받을 거야. 맞아. 포비가 지난번에 고장난 의자도 고쳐주고 무거운 짐도 옮겨줬어. 고마워. 우리는 너희도 선물을 꼭 받을 거야. 장난이 심하긴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재밌게 해주잖아. 좋았어. 착한 일이라고. 이런 거 말고 왜 가져가는 거야? 이것도 아니야. 그럼 에디는? 에디도 선물 받을 수 있지? 에디는? 잠깐! 나는 잠깐 할 일이 생각나서 이만 가볼게. 안녕. 에디가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럼! 어쨌든 에디도 꼭 선물을 받을 거야. 그래, 에디는 고장난 장난감도 잘 고쳐주잖아. 신기한 발명품으로 우리를 재밌게 해주고. 맞아. 그럼 우리 모두 선물을 받을 수 있겠다. 맞아. 아, 분명히 난 선물을 못 받을 거야. 와, 정말 우리 모두 선물을 받았네. 근데 에디, 네 선물이? 못 받는 게 당연해. 에디는 못된 일밖에 안 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리 없지. 아우, 안 돼. 그래, 내일 남은 하루 동안이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해놓는 거야. 로디다. 로디, 안녕. 안녕, 에디. 로디, 뭐 도와줄 거 없어?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줄게. 없는데. 착한 일 해야 하는데. 왜 그래, 에디? 아니야. 안녕. 안녕. 루피 집에 가봐야겠다. 루피야. 에디 왔구나. 뭐 하는 거야? 크리스마스 요리를 준비하고 있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없어. 거의 다 했어. 소금이 다 떨어지긴 했는데. 뭐 소금? 집에서 소금 가져다 줄게. 잠깐만 기다려. 에디, 잠깐. 소금 가져왔어. 소금은 내가 가져왔는데? 패티가. 패티가 소금을 가져오기로 했다고 말하려는데 네가 너무 빨리 나가버려서 미안해. 괜찮아. 이번에도 착한 일을 못했네.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어. 에디는 뽀로로의 집으로 갔어요. 뽀로로, 크롱. 에디 왔구나. 크롱.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까? 다 했어. 이제 이것만 달면 돼. 내가 달아줄게. 어? 이리 줘봐. 어? 애기 조심해. 걱정 마. 자. 애기 괜찮아? 그렇구나. 어쩌지? 미안, 도와주려고 한 건데. 보비야. 응? 에디 안녕.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내가 도와줄까? 내가 물감을 짜줄게.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아니야 에디.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해리는? 해리는 자기 방에 있어. 해리! 해리! 미안. 뭐 도와줄 일 정말 없어? 없어. 차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깼잖아. 미안해. 보비 그럼 갈게. 그래. 안녕. 에디는 착한 일을 하나도 못한 것 같아 속이 상했어요. 벌써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착한 일을 하나도 못했으니 선물 받긴 틀렸어. 저게 뭐지? 아유, 이런. 누구세요? 에디구나. 나는 산타란다. 산타 할아버지? 그런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나는 모든 어린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 와, 정말요? 그런데 썰매는 왜 이렇게 됐어요? 썰매가 낡아서 고장이 났구나. 선물을 나눠주러 가야 하는데 큰일이네. 아, 걱정 마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응? 그래 주겠니? 산타 할아버지 다 됐어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이건 뭐니? 특수 로켓이에요. 이제 전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그거 멋지구나. 아, 그런데 부탁할 게 하나 더 있단다, 에디. 네? 썰매가 고장나는 바람에 선물을 줄 시간이 모자라게 됐어. 뽀롱뽀롱 숲 친구들 선물은 네가 좀 나눠주겠니? 제가요? 그래. 세상엔 착한 어린이가 아주 많아서 이 산타가 너무 바쁘구나. 그게 어딨더라. 그래, 여기 있구나. 자, 이걸 썼으니 너는 이제 산타 에디야. 자, 난 이제 출발 해볼까? 산타 할아버지! 친구들이 알면 놀랄지도 모르니까 선물은 꼭 몰래 전해줘야 한다. 네. 이걸 누르면 되는 건가? 야, 아이고, 이게 정말 빠르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선물! 이건 크롱 선물이고. 역시 내 선물은 없어. 난 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선물을 나눠줘야 해?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내일 선물을 받지 못하면 친구들이 실망하겠지. 그래, 내가 나눠줘야지. 좋아, 산타에디 출발! 왜 앉아? 그럼 산타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그럼.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나 먼저 잘게. 크롱이 왜 잠을 안 자지? 안 되겠다. 뽀로로는 자는구나. 자, 이건 뽀로로 거, 이건 크롱 거. 버비, 그리고 해리.
끝이구나. 아니야, 무슨 일이야, 에디? 아, 맞다, 로딘 잠을 안 자지. 자, 이거 받아.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야. 와, 산타 할아버지 선물? 응, 친구들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 대신 내가 주기로 했거든. 내가 줬다는 건 비밀이야, 로디. 알았어. 그런데 에디는 선물 받았어? 아, 아니. 난 괜찮아, 로디. 이제 집에 갈게. 응, 안녕. 내일 아침 일어나서 선물을 보면 다들 좋아하겠지. 어? 저건? 뭐지? 평소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오늘 도와줘서 고맙다, 에디.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야호! 나도 선물을 받았다! 야호! 나도 선물을! 에디도 다른 친구들처럼 착한 일을 하고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았네요.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예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